네, 당신도 언젠가 나래를 만날 수 있다. 나래 퀴즈쇼.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네. 네. 방송 많이 출연하시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네. 양나래 변호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지전능한 우리 챗GPT를 통해서 양나래 변호사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런 것도? 양나래 변호사에 대해서 알려줘. 저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양나래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활동이나 이벤트에 참여했거나 주목받는 사건에 연관되었는지 정보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양 변호사님, 조금 더 열심히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뉴스도 조금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도 안 나오지? 나라 퀴즈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은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 정말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저요? 네. 아, 당연히 새치어. 새치어. 네, 왜냐면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공중파 데뷔를 했고. 공중파 데뷔. 알겠습니다. 그 방송 출연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건 수임이나 변호사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된 면이 있습니까? 아, 아무래도 방송에 출연하면 공신력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요. 의뢰인분들 연락도 이제 자주 주시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내가 변호사를 하는 커리어 관점에서 가장 도움이 1도 안 됐다 했던 방송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겁니까? 저 일이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도움이 1도 안 됐다. 네. 시간 낭비였다. 아니에요. 나도. 라고 생각하신 방송은 뭐가 있을까요? 와 대박. 이거 안 잴 수가 없네. 아니 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아, 굳이 하나만 고르자면, 이제 굳이 하나만 고르자면, 이제, 동치미가 아니면. 동치미를 골라주셨습니다. 속풀이쇼 동치미, 국민 프로그램, 장수 프로그램, 어머니들이 김장하실 때 가장 많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우리 동치미가 가장 도움이 안 됐다. 라고. 아니, 왜냐면은 제가, 다른 분들이 워낙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동치미 PD님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PD님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많이 못 나와가지고 그런 거고요. 다음에 저를 또 불러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동치미가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자 그러면 동치미를 골라주셨고요. 다음 질문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양나래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로 네.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 올해 9년 차 됐습니다. 9년 차? 네. 베테랑이시군요. 네. 이게 이혼이랑 또 상관 이런 사례를 많이 다루시다 보면은 딱 보면 척이다. 아, 좀 피해야 될 뭐 배우자 관상이나 이런 분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관상도 조금 어느 정도 감이 오십니까? 근데 이제 일을 많이 해서 관상 이런 게보다는 아시잖아요. 느낌상 약간 느낌 세한 느낌 촉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촉 그게 네. 주로 좀 잘 맞는 편입니까? 네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닌가? 자 이런 대답 안 해요. 이제 대답하기가 무서워요. 문제 네 나갑니다. 다음 중 피해야 될 배우자 관상을 고르시오. 네 분이 눈으로, 관상으로, 촉으로 쎄한 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양 변호사님 선택해 주세요! 4번? 4번을 골라주셨는데요. 4번이 어떤 관상이고 어떤 촉이 오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약간 속을 알 수 없는 눈일 것 같은 속을 알 수 없는 음흉한 눈을 아니 음흉한 게 아니고 다른 눈들을 가졌다. 뭔가 속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자, 올해 9년 차 촉이 좋은 우리 양날의 변호사님 4번을 골라주셨는데요. 4번은 국민 배우 차인표 씨였습니다. 차인표 씨도 역시나 대표적인 인꼬 부부로 잘 알려져 있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배우님으로 알려져 계십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를 배우게 되네요. 네. 역시 그동안 무수히 많은 걸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곧 전부가 아니구나. 아하. 9년 차를 맞이해서 스스로를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래도 4번 고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듭니다. 왜냐하면 네. 그 차인표 배우님은 제가 뭐 당연히 직접 알지 못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참 굉장히 뭐 유쾌하시고 호탕하신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골랐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아, 저 사람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구나 하고 저를 이해해 주실 것 같거든요. 네. 역시 변호사셔서 네. 말은 잘하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양날의 변호사님 네. 변호사시면 특히나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시면 혼인, 출산, 그렇죠. 또 양육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도 알고 네,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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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0.7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네, 맞아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좀 있으신가요? 이 심각함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가임기 여성에 속하기는 한데 저 역시도 출산하는데 조금 부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출산하면 경제활동도 조금 어렵고 저도 이렇게 욕심이 나니까 이런 것도 다 찍고 있고 할 텐데 문제인 건 확실하나 이 해결함에 있어서 개인만의 그런 생각 변화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할 거다. 개인의 역량보다는 이제 정부의 도움이 좀 있어야 된다. 네, 그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저출산 어디서부터 잘못됐나요? 1번 문재인, 2번 김대중, 3번 이명박 정부, 4번 문재인 정부.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정치색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문재인 건 확실하나? 네. 문재인 건 확실하나? 답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건지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데 어느 정부서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건지 양날의 변호사님 답변은요? 이거 어떡해. 이건 진짜 답변 못하겠어요. 선택해 주세요. 1번인데요. 근데 왜 1번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저출산 1번 잠시만요. 선생님 제 말을 제가 한번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굳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많이 심해졌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냥 가장 최근에 문제이기 때문에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2022년 평균 출산율은 0.86명. 현재 정부는 0.7명대로 떨어졌는데 이전 정부 탓이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는 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너스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답만 하셔도 이 영상의 댓글 중에 무료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변호사님께서요. 네. 이 보너스 문제를 꼭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법적인 문제로 또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변호사님의 손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요 무료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보너스 퀴즈 꼭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첫 정식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에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는데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을 했고
노관장이 이혼을 거부하다가 지금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맞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혼외자가 있었고 동거인이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너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얼마만큼 잘못했을까요? 1번, 회장직을 아예 내려놓을 만큼 파렴치하게 잘못했다. 2번,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왜 트집 잡는지 모르겠다. 1번 아니면 2번 중에 딱 고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많은 고통스러운 분들을 떠올리면서 보너스 퀴즈 선택은 무엇입니까? 정답! 1번! 회장직을 1번 회장직을 내려놓을 만큼 잘못했다. 대기업 회장 사퇴 요구를 공식적으로 밝혀주신 양날의 변호사님, 실제로 좀 많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물론 기업 총수에게 무결점 있는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결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것은 맞지만 잘못하기는 했죠. 그 사회 지켜보는 눈도 많고. 알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또 양날의 변호사님이 잘 답변을 해주셨고요. 본인의 소신과 생각 용기 있게 밝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 그럼 보너스 퀴즈 하나 더 나가도 될까요? 보너스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양날의 변호사님은 또 양육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작년 6월에 새치혀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이 배째라 시전하는 전 배우자한테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이 양육비 미지급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잘못됐죠. 너무 잘못됐죠. 네. 최소한의 의무거든요, 양육비는 사실은. 아이가 성장하는데 정말 그냥 아주 최소한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은 무조건 해야 되고 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럼 만약에 변호사님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고 하면 양육비를 좀 후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있으실까요?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지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보너스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 변호사님께서 후원하고 싶은 아동이 있다면 누굽니까? 그 촉을 발동해서 가장 후원이 필요한 아이다. 그냥 제가 그냥 이 느낌. 맞습니다. 아까도 느낌이 크게 되었는데. 3번이요. 왜냐하면 아이가 가장 조금 어려 보여가지고요. 어려 보여가지고 만약에 정말 모두가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나이가 어릴수록 더 손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하.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가장 어려 보이고 또 천진난만해 보이는 이 아이. 이 천진난만함 잃지 않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 아동들은 커서. 3번 전청조 씨를 천진난만해서 후원이 꼭 필요해 보인다. 혹시 지금도 후원하실 마음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전청조 씨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알려졌잖아요. 네. 가정 환경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특히 아빠가 이제 같은 사기 전과가 있어가지고 수배가 되었었고 최근에 이렇게 체포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원만한 가정에서 잘 성장했더라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어릴 때 부모가 양육비를 잘 조달하고 좋은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네요. 네. 마지막 문제 와서야 빠져나가는 방법을 네. 터득하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너스 퀴즈까지 네. 모두 맞춰주셔서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네. 본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변호사님이 성심성의껏 네. 또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해주실 거고요. 나래 퀴즈쇼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너무 예상치도 못한 질문들이 나와가지고 당황했는데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죠. 내가 나의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또 이렇게 뭐 사람이 다 이런 외모라든지 관상 이런 게 다 결정짓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그 사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나래 퀴즈쇼 여기까지였습니다.